자, 이번 예제는, 자, 135페이지에 있는 예제인데, 자, 본문에 있는 예제하고 이제 생긴 거가 좀 다르긴 하지만, 작성 방법은 거의 똑같습니다.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솔리드웍스에서 정면에 스케치를 작성하고, 자, 그 다음에 중심선 명령으로, 자, 중심선을 작성합니다. 자, 중심선에, 자, 치수를 이렇게 넣은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눌러서 원점과 중심선을 선택해서 자, 중간점 구성 조건을 줍니다. 그 다음에 자, 선 명령으로 자, 프로파일을 자, 그려보도록 하죠. 프로파일이 여기에 좀 단이 좀 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가서 자, 이렇게. 자, 첫 번째 출발점하고 좀안 만났죠? 이럴 때는 슥 올려도 되고, 아니면은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두 개의 점을 선택한 다음에, 자, 점 병합을 클릭합니다. 자, 컨트롤 키를 눌러서 여기하고 여기를 선택해서 수직 구속 조건. 자, 반대쪽도. 자, 반대쪽은 이미 첫 번째 선을 제가 그릴 때 여기에 일치시켜서 그렸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붙어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일단 보면은 자, 47파이가 여기에 똑같은 47파이라서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하고 여기가 같은 파일을 가져야 된다. 그러시면 이렇게 동일선상 구속 조건을 넣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 단의 길이는 이건 다르네요. 그러면 자,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작성한 다음에 자, 지능형 치수로 제일 큰 치수를 자, 먼저 이렇게 작성을 해서 자, 어느 정도 본 다음에, 자,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죠? 가장 작은 치수부터 넣자고 했죠? 그래서, 자, 가장 작은 치수부터 넣어보도록 합시다. 여기는 8.3. 여기는 10. 그 다음에, 여기는 15. 여기는 뭐, 당연히 17.7로 그냥 자동 연산되니까 냅둡시다. 아니면은, 자, 요거는 선택이 필요한 순간인데, 17.7이 더 중요한데?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자, 여길 넣으면 당연히 이렇게 뜨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시려면은 설계 중요도가 제일 낮은 놈한 놈을 삭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에는, 자, 이쪽 설계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여기에다 뭐가 다 들어가야 되는 설정이면 10mm가 제일 중요하지 않죠? 그럼 이 10mm를 없앱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17.7이라는 치수를 넣어가지고, 자, 설계 중요도가 제일 낮은 녀석을 삭제해 버리는 거죠. 자, 이제 나머지 치수를 넣어 봅시다. 여기서까지는 42, 여기까지는 47, 그다음에 이거는 60, 그다음에 이렇게 두께는 15, 여기 아니라 이 두께는 15. 그 다음에 여기 파이는 52파이. 자, 그 다음에 피처 탭에서 회전 명령을 눌러가지고, 자, 이렇게 본체를 작성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구멍 뚫어야죠? 구멍 가공 마법사 클릭. 위치 탭을 클릭한 다음에, 자, 여기를 클릭합니다. 자, 컨트롤 8번을 누른 다음에, 스케치 탭에 가서, 자, 원 명령으로 PCD에 해당하는 원을 이렇게 그려줄게요. 그래서 보면은, 자, PCD 80이네요. 그죠? 자, 지능형 치수로, 자, PCD 80인, 자, 치수를 그리고. 자, 그 다음에 4-9 드릴, 뭐, 설정을 보니까 8mV를 체결하기 위한 카운터 부하 구멍이군요. 그래서 전 명령으로, 자, 이제 4분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유형 탭에 가서, 자, 크기를 M8mm 카운터 부하로 해가지고, 마침 조건은 다음까지로 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처 탭에서 선형 패턴이 아니라 원형 패턴. 그 다음에 패턴을 피처 선택. 그리고 파라미터는 뭔지 아시죠? 자, 패턴할 축. 그 다음에 360도에 4개를 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왜 아까 이거
그 위치 탭에 가서 4분점을 4개 찍으면 되지. 이걸 왜한번더 하고 원형 패턴을 또한번 했는지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게 하다 보면은 4개짜리 했잖아요? 근데, 아, 여기 4개가 아니라 6개로 바꾸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스케치에서 4개를 찍어 놓으면 막점 옮기고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이렇게 원형 패턴을 해 놓으면은, 여기서 패턴의 개수만 이렇게 바꿔주면은, 자, 이렇게 간단하게, 자, 패턴 개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자, 요런 설계 의도로 수정을 하려면은, 이렇게 원형 패턴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수정이, 까다롭지 않다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못따기하고 못깎기를 추가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죠. 여기 보니까, 자, 못따기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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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들어가니까, 자, 해보죠. 자, 못따기를 한 다음에, 거리, 거리, 동등거리, 자, 1mm 해가지고,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하고. 해서 확인하시고. 마지막으로 한번더 필렛으로 1mm를 이렇게 한 다음에, 요 안쪽, 그 다음에 이 안쪽. 해서 확인 버튼을 자,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예제가 완성이 됩니다.